그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윤자 선생님이 30만원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각 대표들이 10만원씩 찬조를 했고 여러분들 드시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단지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외에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드시고요. 또 오늘 방문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봉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서류 표현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윤자 선생님이 당신 책이 만약에 한 권에 만 원씩 해서 당신 책이 팔리시면 그 나머지 남는 돈은 협회의 기금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책을 사시는 대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제가 뭘 협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오늘 사실 발행된 제 개인 시기 두 번째 시와 그런 거 있습니다. 시의 향기를 노래하다라는 두 번째 제 시집을 사실은 그냥 긴급 공수해갖고 제가 나눠드리게 된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나 월요일부터 각 서점으로 인터넷 도서 출판 그런 쪽으로 해서 서점들에 배포가 될 거고 대대적으로 이제 아마 홍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저는 감사하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아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이제 건배를 할까요? 자, 인생은 그럼 빈자라는 겁니다. 자, 인생은 빈자. 채우자. 아니, 하나, 둘, 셋. 인생은 아름다워라.